보통 뇌에 종양이 발견되면 시한부 선고라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악성 뇌종양이 아닌 경우 완치율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1년 전부터 두통 때문에 일상생활이 어려웠던 서모 군.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 깨질 것 같이 아프고 토하고 진통제 같은 거 먹어도 그냥 머리가 두통 안 사라지고 계속 꾸준히 아프고 자고 일어났을 때 머리 더 아프고. 서모 군은 뇌종양 진단을 받았습니다. 내 실질과 내 주변에서 생기는 종양을 통틀어서 뇌종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뇌종양은 지금 현재 인구 한 10만 명당 11명에서 12명 정도 발생하고, 요즘 좀 여러 가지 그 뭐 전자파든지 이 환경이나 스트레스, 노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런 뇌종양 환자가 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서모 군은 현재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요. 무서워. 그냥 수술한다 그러면 계속 무섭고 그래요. 두통과 구토, 시력장애, 팔, 다리, 안면 신경마비와 같은 증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난다면 뇌종양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두통 때문에 진통제를 먹어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최근에는 뇌종양 수술 방법도 다양해졌는데요. 지금 현재 뇌종양의 수술은 현재의 발전이 되어서 우리가 차에 있는 내비게이션 같이 수술 중 내비게이션이라는 기계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병소 부위를 찾아가서 수술을 하기도 하고, 또 요즘은 이 종양에 빛을 입혀서 그 빛을 찾아가서 비정상 부위와 비정상 부위를 구분해내면 수술 기법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양성 종양일 경우 수술기구, 마취 기법이 발전되면서 80에서 90% 완치가 가능합니다. 악성 종양일 경우에는 수술 후 방사선이나 항암 치료를 병행해야 합니다. 평소와 다르게 두통, 마비 같은 의심 증상이 느껴질 때는 적극적으로 조기 검사를 받고, 평소 뇌종양의 위험인자인 전자파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난 2010년 국내 소아암 환자는 1,124명, 소아백혈병, 소아뇌종양, 소아림프종, 신경모세포종 순으로 많이 발생하는데요. 뇌종양은 소아에게도 많이 발생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두개골이 형성되는 2, 3살까지는 전자파의 노출을 최대한 삼가야 됩니다.